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일주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네. 요즘에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동향, 그 매매 현황을 보는 재미가 들렸거든요. 네, 수급을 잘 보셨군요. 네, 수급을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 찾아보고 있는데 기관이 레버리지도 많이 사고 인버스도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도 다 같은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기관,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종목은 못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좀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양시장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쏠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매물폭탄이 한번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경계감 갖고 시장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경계감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 방향성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진행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고민상담 번호 활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돌림판 돌려서 남은 뭐 토요일과 일요일은 돌림판 안 돌리니까 3일치의 힘을, 기운을 다 쏟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상담 받으시면 주말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서 하나의 잣대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영상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문자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네, 세 분입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동영상 강의 팍팍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교육 영상은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노하우가 정말 응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빠르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일부를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고 즐겁게 한번 출발을 외쳐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일단은 양시장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불안정한, 불안불안한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약간 시장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해주고는 있어요. 물론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세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증세 정책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자본 이득에 걷는 소득, 그 세금, 그리고 상당히 이제 부유한 자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정책, 아마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난이 빠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충격을 시장이 받을 수 있겠죠.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린다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미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악재에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바이든의 세금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지 구체화된다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중심으로 이제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또 견고한지를 보려면 이제 투자자 예탁금을 보자.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뭐 70조 원 중반대까지 크게 올라왔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잘못 집계됐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실제로는 한 60조 원대의 투자자 예탁금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0조 원대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풍부한 자금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유동성이 여기서 좀 더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투자자 예탁금이 좀 증가해 주는지 그러니까 증가를 해줘야 시장이 좀 받쳐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황을 보시는데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특히 수요일 지수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했다가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라든지 종목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투자의 대안 중에 하나가 좀 친환경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진행됐었던 기후정상회의에서 글로벌적으로 온실가스를 좀 감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트럼프와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정책의 드라이브를 엄청 강하게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뭐 수소 더 넓게는 뭐 폐기물 처리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친환경주로 좀 피신을 해 있으시면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특징 섹터를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제가 하락한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단기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형성이 됐고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재개를 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뭐 보호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완전히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두나무의 미국 상장 기대감은 일단 유효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계속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조정 후에 반등을 한번 또 보여줬다가 눌림이 나왔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위험한 위치까지 온 건 맞아요.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평선은 그래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종가까지 밑꼬리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 관련주 보실 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비덴트 한번 보겠습니다.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20일 이평선은 이제 진작에 깼고요.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도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평선인 1만 500원 근처까지 순식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좀 해줘야 이런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접근을 한다고 해도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장과 이제 섹터와 관련된 내용들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네, 종목 상담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황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또 필요하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최근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주말에는 좀 방콕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콕을 하고 혼자서 집에 있다 보면 작은 고민도 좀 크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해결사 오현진 팀장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시고 주말은 푹 쉬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주말을요, 오현진 팀장님이 말씀드린 전략을 좀 현명한 해결책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주 알차고 특별하게 적용을 하신 다음에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최대한 알차게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전화상담, 문자상담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있지만 지금 이 시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팀장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도 해결하시고 이 푸짐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고 여기에 하나 더 우현진 팀장님의 비법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선별을 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주말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은 왜 6시여 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인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맨 대표님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인 금요일인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7시에는 누굴까요? 바로 서용원 전문가님이신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2시간 연속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인사 한번 나눠 볼게요. 5시 58분에 남영성님, 네, 오현진 팀장님 출석 축하합니다. 내가 1등인가? 크크. 네, 1등으로 하셨네요. 네, 6시 전에 하셨기 때문에 네, 1등으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히야짱 느낌표님, 네, 종목 119 가족분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주말엔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화이팅해요. 길게 써주셨네요. 네, 히야짱님도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시카 별별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119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이민아님 출첵 너무 빨랐나? 안 빨랐습니다. 네, 이재익님 네, 오셨고요. 차은영님 6시 땡하고 네, 이모티콘까지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기다림 사랑님 네, 처음 보시는 네.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공돌이님, 전선영님, 네, 많은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
하이님인가요? 하이님? 네, 어서 오세요. 문자도 한번 볼게요. 문자로는 이제 제 이름 보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오늘은 교육 영상을 신청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뭐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원해요. 그렇죠. 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영상 방송 끝나고 네, 세 분 추첨해서 드리죠. 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코너는 어쨌든 이제 종목 상담 코너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있으실 때 샵 3772 문자라든지 뭐 전화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진 로봇을요. 네. 4,486원에 10% 샀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요. 네, 5% 5%씩 두 번 사셨나요? 네, 네. 아, 단가를 좀 낮추신 거세요? 네. 그럼 처음에 들어간 단가가 이거보다 높은 거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너무 높게 사셨어요. 네, 특히 최근 같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높은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잘 하시면 다음번에는 네. 높지 않은 종목으로 공략하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네,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는 거죠. 저는 섹터상으로 네. 그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보스타, 그다음에 뭐 유진 로봇, 큐렉소, 뭐 삼익THK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두 번 정도는 다 시세를 줬습니다.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이 한 네다섯 개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조만간은 한 번 정도 더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름부터가 이제 로봇주죠. 다양한 분야의 네. 로봇을 연구 생산하는 업체고 물류 로봇, 그리고 청소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로봇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네. 로봇은 그 4차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사들이 4차 산업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술은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또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로봇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 그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든지 뭐 3D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그 R&D, 네, 연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적자기 때문에 뭐 PR이라든지 이런 걸로 밸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네. 성장주로 움직이니까 지금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네, 매도해 주시는 전략이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가 중요한 위치인 게 요 장대 양봉 저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이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는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시장이 뭐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네, 기술적인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표가는 그 4,700원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4,700원이요? 네, 4,7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네,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는 가격이고 전고점이 되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손절가는 제가 4,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어요. 네. 만약에 이제 4,000원이 깨진다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밀려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무너져서 깨질 가능성은 일단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처리를 네. 일단 해주셨다가 다음에 네. 저가 매수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관점인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만약이고 한 4,700원까지는 반등해서 차익 실현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네. 비중에서 더 늘리지는 마시고 네,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4,700원, 손절가 4,000원 이렇게 딱 잡고 네, 가격 전략으로만 대응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고점 매수하신 게 약간 아쉽지만은 네, 재반등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담 되셨으니까 좋은 선물 네.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네,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마무리쯤에 좀 시원한 웃음을 지어주셔서 상담은 네. 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잘 탈출하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탈출합시다 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탈출합시다. 네, 수익으로 꼭 나오세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아, 시청자님께서 또 너타로스를 지을 수 있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푸짐하고 맛있게 잘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아,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오늘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1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내 고민 지금 다 바로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있고요. 유튜브 상담도 언제나 좋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3명을 추첨해서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또 빠르게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주말을 또 잘 보내시기 위해서는 제가 또 깔끔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드려야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배워가셔서 또 공부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방송 시작 후에 인사해 주신 분들도 한번 보고 갈게요. 박슬투님, 네, 어서 오시고요. 박시연님, 그리고 스카이님, 네, 하늘이죠, 스카이. 네, 별님 공주님, 앞뒤로 별이 하나씩 또 있으시네요. 내가 드가면 따상님, 네, 가장 좋네요. 따상은 이제 공모주잖아요, 그죠? 네, 공모주를 들어가시면 이제 따상이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요즘에 공모주가 엄청 핫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균등 배분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만 공모를 해도 한 주씩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여가 상장할 때마다 관심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공모주에 참여하려면 뭐 계좌에 돈도 넣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공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주라도 또 받으셔서 따상 가면 일정 부분 수익도 나는 거니까요. 뭐 공모주에 대해 관심 가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377이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장대운봉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좀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종목 고민되시면 종목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교육 원하시면 교육 영상도 네,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은 교육 영상과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최대한 정확하게 상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 빨리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고요. 네,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는 36,500원, 90%요. 매수가가 높으신데 비중이 높으신 걸 보니까 물타기를 네. 계속 하셨나요? 한 두 번 했어요. 두 번 정도 진행하셨어요? 네. 예, 예. 초기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한국전력을 매수하셨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공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네. 예. 근데 이제 공기업이 그 장점과 네.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공기업은 웬만해서는 뭐 망할 일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수익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는 구조인데 문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좀 수익을 낼라 치면은 그걸 좀 국민한테 환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좀 하려고 하면은 전기요금 올리면은 이제 선물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네. 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은행 중에는 기업은행, 그리고 뭐 전기회사 중에는 한국전력,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잘 못 올라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가려면 결국은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올해 전기요금을 원래 한번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막혔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거고 그때부터는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친환경 발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갔고 유가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가 인상 요인은 계속 있는데 언제까지 전기를 동결한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항상 희생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궁극적으로 인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한국전력은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기차가 또 이슈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예. 네, 전기차는 전기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 부분 때문에 한국전력이 크게 수혜를 받는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만큼 한국전력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PBR이 0.25배죠.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는 가장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라는 것은 또 움직임이 무겁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어차피 뭐 매도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장기로 보셔야 돼요, 대신. 네, 좀 장기로 한 연말 이상 정도까지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중이 적으시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추가 매수도 말씀해 주세요. 아, 가능하세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현재 주가 매력 있다고 봐요. 24,000원. 네. 24,000원 근처에서 들어가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들어가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가져간다는 가정으로 잡은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네. 3만 원. 그 이상까지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전기차 이슈, 최소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나와야 그래도 3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가가 이거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매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비중 90%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실은 크시지만 오래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니까 여유만 가지시고 보유하시는 관점. 추매를 하신다면 24,000원 근처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추매를 잘 하시면 이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 여유만 좀 가지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드렸으니까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혜정연 님.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너무 많아서 걱정으로 엄청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손실 좀 적게 해서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뭐 MTS 같은 거 자주 보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가주시기 바랄게요. 매일매일 그렇죠. 보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걱정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걱정 끝! 네, 걱정 끝! 내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전화 받아주시고요. 비중이 90%여가지고 나머지 10%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최대한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투하세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1대1 맞춤형 전략 비법 전수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은 선물 많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결사 오현진 팀장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동영상 강의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그럼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네, 사실은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이 한 50에서 60%가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좀 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럼 추가 매수의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주가가 반등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발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언제나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겠죠. 네, 대응입니다. 반등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등하는 거 보시고 네,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보유하셨을까요? 예, 제가 제일약품. 제일약품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88,100원에 15%요.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아, 이슈 때문에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셨던 거죠? 예, 예. 제가 너무 꼭대기 사가지고 네네. 물려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추매도 가능한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 추매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예. 네. 제일약품은 이제 전문의약품 생산업체로서 뇌졸중이나 뭐 파킨슨 치료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네. 현 시점에서 사실 제일약품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매력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매력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 종목도 같이 갈 것이고 제약바이오주가 네. 못 가거나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 종목도 같이 못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지난주에 반등 시도했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약바이오주의 성과가. 네.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로 엮인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제일약품이 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좀 많이 분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화이자 관련주다, 뭐 노바백스 관련주다, 뭐 여기저기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씩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 백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는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 반등은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네.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고 이미 주가가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이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추매 타이밍을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거의 몇 달간 이어지다가 네, 최근에 바닥을 잡고 살짝 돌렸습니다. 반등이 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바닥 대비 한 10% 정도 나왔는데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만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만 원밖에 이제 상단으로 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상 가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제가 추매를 4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4만 5천 원 이하요? 네, 4만 5천 원 이하요. 예. 네, 이 종목은 이상이 아니라 이하고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서 한 1, 2% 정도 하락할 때 천천히 지금 비중 정도를 일단 들어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그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서 5만 5천 원까지 간다고 해도 손실은 이제 피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오래 보유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 노바백스 관련 주기도 하고 그래갖고 한 6월 정도면 조금 그래도 제가 사는 금액보다는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 이게 제가 손해본 게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해갖고 6월 정도에 아직 기다려보려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 나올 거는 웬만한 건 다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움직임이 없이 살짝만 올라왔죠. 그렇죠. 예, 이 말이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을 코로나 관련주로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노리는 거고 대신 이제 네. 지금 추매를 안 하시면 손실이 너무 커지시기 때문에 4만 네. 5천 원 이하에서 추매하시고 5만 5천 원까지. 5만 5천 원까지요? 네. 그래서 손실을 줄여서 일단은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실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좀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진입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네, 한번 힘차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예. 둘, 힘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꼭 뭐 제일 예쁜 손실 나도 다른 걸로 꼭꼭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치킨 8조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네.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예. 전에 제일 예쁜 반등 시원하게 해서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길 바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건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발빠른 상담 그리고 현명한 전략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유튜브와 문자상담은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주세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분 세 분을 뽑은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볼게요. 0607님, 한솔홈데코 매수가 2230원에 20%. 아, 퇴직금을 넣으셨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퇴직금을 넣으셨다는 것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고 노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은 절대 이런 세력주라든지 테마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매도하시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런 세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사실 개별적인 모멘텀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급등락,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늘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장대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빨간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손절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후 가격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1950원입니다. 1950원. 네,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깬다라고 한다면 1800원 정도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요. 이 반등하게 됐을 때는 2300원까지만 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전고점을 돌파시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이고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50원 요 정도 근처까지 1,950원 네, 1,950원까지 잡는 전략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시면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가격에 닿을 때 목표가든 손절가든 터치가 됐을 때 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로 올려주신 상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카 별별님, 현대모비스 매수가 34만 4천 원,
23%네요. 지금까지 이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로. 네, 단기로는 재미없어요. 단기로 보실 거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로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달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고요. 대신 이제 하반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3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 자율주행차까지 이 패턴이 넘어가잖아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현대모비스예요. 요즘 들어서 완성차 판매가 좋아요. 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괜찮죠. 이런 부분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종목 자체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시간을 줘야 갑니다. 단기로는 절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로 보고 진입은 안 하셨겠죠? 네, 단기로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 제가 34만 원까지 목표가 드릴게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긴 호흡으로 보실 때는 네, 34만 원까지 네,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드렸는데요. 이분들께도 또 좋은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저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요. 확인 문자 당일 안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036번님께서 3월 12일에 당첨이 됐는데 왜 선물이 안 도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일에 문자를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선물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0036번님처럼 내 상품 왜 안 오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 당일에 문자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서 확인 문자 꼭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가 한 달 내로 원활하게 선물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자 한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0607번님 한솔 홈데코 상담 받으셨고 2230원에 20% 비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적 분석, 단기적인 접근 방법은 그러한 장주에 좀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꼭 필요한 선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고요. 대응하기 혼자 힘드셨다면은 유료 상품 활용 잘 하셔가지고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이 되셔서 제가 기쁩니다. 제시카 별별님,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시죠. 네, 드디어 당첨이 되셨군요. 현대 모비스 상담 받으셨고 1월부터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방황의 끝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방황 이제 끝내세요. 우리 제시카 별별님. 방황 끝내셨다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과연... 양념치킨 당첨이 되셨습니다. 세 조각 당첨되셨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한 달 내로 문자로 답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도 팀장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이제 전략과 이제 관심주 소개해드려야 되는 코너인데요. 항상 이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쉽죠. 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호 오현진. 네,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문자를 보면은 제 성에서 오타가 좀 많이 나는데 오늘도 1230님, 네, 유현진, 네, 하나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오현진이에요.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네, 문자가 가니까요. 정확하게 네, 보내주세요. 자, 그럼 그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가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었는데 그 4월 9일 날 제시해드렸어요. 최고가 기준 7.1% 정도 네,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고객사의 OLED 장비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가 갈 때 OLED 장비주도 같이 가는데 조금 뒤늦게 따라서 가요. 그래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 늦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나 원익 IPS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근데 AP 시스템은 아직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 나왔지만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길게 둔다면 한 33,0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저항이 31,500원에 있어요. 좀 짧게 보실 분들은 31,500원까지만 보시는 거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33,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닥주를 좀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CJ E&M입니다. 이 CJ E&M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광고 매출이 일단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 OTT 사업을 통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아프리카 TV가 됐든 여러 플랫폼 업체들 CJ E&M도 다수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OTT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대규모의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바닥을 아직 탈피 못했어요. 반등하는 척했다가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매수가는 14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네, 무거운 종목이니까 한 3분기 정도 안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으로 네, 넉넉하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뭐 분할로 모아가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인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위아래로 등락이 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5월 초에 이제 아시겠지만 시총상위주의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무조건 지수가 떨어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공매대가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상승폭이 컸어 했던 대형주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상승폭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하시면 일단 한번 줄이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아주 장기로 본다면은 뭐 공매도고 뭐고 이제 다 뚫고 이제 실적으로 무마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 시간이 끌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줄이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방향을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방향에 따라서 증시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 저에게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시험 관련된 자료도 많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동영상 강의 신청해주신 분들 참 많으셨는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으시다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와 함께 수익 실현 잘 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상담 129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1부가 진행이 됐고요. 잠시 후 7시에는 2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저희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